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오늘은 스위스 메이드가 찍힌 스위스 잡브랜드를 좀 대충 정리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잡브랜드라는 단어가 뭐 좋게 들리진 않는데, 그래도 기타 브랜드라고 부르기도 좀 이상해서 그냥 잡브랜드라고 이해를 위해 부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시계 전문가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시계를 좋아하는 일반인입니다. 시계에 대해서 뭐 전문적인 정보나 지식을 얻고 싶으시면 다른 채널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입으로 제가 뭐 시계 컬렉터라고 말하는 게참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제 채널에 나오는 시계는 전부 개인 소장 시계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를 시작하고 유난히 좀 저가 시계들을 많이 사모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향인 거 인정합니다. 예. 가격대가 높은 시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 사정상 아직은 좀 눈치가 보이네요. 스위스 잡브랜드라 하면 제 맘대로 정했는데 3군 브랜드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1군은 모두가 아는 인지도 기준으로 한탑 10의 매뉴팩처들이고요. 2군은 한탑30 정도. 3군은 패션 시계로만 구성된 인지도가 아주 낮은 비주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가 브랜드들이고요. 대표적으로 전에 리뷰한 뭐 빅토리녹스가 있고, 웬거가 있고, 스위스 밀리터리 하노아, 그리고 스위스 밀리터리 바이 크로노, 그리고 스위스 레전드가 있네요.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로고도 다 비슷비슷하고 진짜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가 좋은 건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뭐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공통점이라고 하면 일단 다이얼 하단에 모두 스위스 메이드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한 3군까지 내려가면 아무래도 좀 중국 공장의 향이 좀 나죠. 저는 빅토리녹스, 웬거, 스위스 레전드 이렇게 세 개의 3군 브랜드 시계를 샀는데, 결론부터 그냥 말씀드리면 빅토리녹스 빼고는 다 망했습니다. 예, 그냥 별로예요. 억지로 지어 짜내면 장점 몇 개는 말할 수 있는데 뭐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위스 레전드 시계 리뷰는 도그워치가 국내 최 어차피 아무도 안 하는 리뷰 시작합니다. 스위스 레전드는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회사 설명이 없어서 외국 사이트를 찾아보니 역시 정확한 건 아닌데 1990년대 시작한 브랜드이며 컨셉 자체가 스타일리시한 독립적인 워치메이킹 브랜드로 설명되어 있네요. 본사가 미국에 있다고 하니까 이 미국 브랜드로 보는 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다만 무브먼트나 케이스 등 일정 비율 이상 스위스제 파츠를 사용해서 스위스 메이드를 표기한 것으로 유추를 해봅니다. 바로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제가 구입한 모델은 스위스 레전드 블루 제네바 쿼츠 모델입니다. 가격부터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왕창 할인받아서 69.99달러, 관세 배송해서 대략 10만원 정도에 구입하였습니다. 일단 스펙 자체는 뭐 그렇게 최악은 아닙니다. 38mm 크기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12mm 두께, 강화 미네랄 글래스, 듀얼 타임과 데이데이트 기능이 있는 스위스 쿼츠 무브에 200m 방수, 세라믹 베젤, 실리콘 스트랩에 뭐 디플로먼트 클라스프입니다. 제가 스위스 레전드를 전혀 몰라서 외국 커뮤니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평들이 있더라고요. 스위스도 아닌 게 레전드도 아니다. 무조건 엄청난 할인이 기본인 시계. 이 시계 정가가 695달러이면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제가 구입한 가격은 70달러 정도니까 뭐 대충 어떤 브랜드인지 느낌이 쎄하죠. 저도 사실 왜 구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위스 볼이라는 시계를 구입하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은품처럼 장바구니에 함께 담은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싸다고 시계를 구입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부터 한번 억지로 짜내서 이 시계의 장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장점은 시계 크기? 38mm에 12mm 두께는 뭐 제가 선호하는 크기입니다. 17.8cm 손목에 아주 적당히 어울리는 크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싸늘한 정보를 드리자면 이 시계는 여성용입니다.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 취향 아닙니다. 스위스 레전드 남성용 시계가 48mm부터 나와서 도저히 제 손목으로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특유의 케이스를 브랜드에서는 도데케곤이라고 설명하는데,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12각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뭐 누굴 따라한 디자인은 아닌 것 같으니 괜찮고요. 사피텍이라는 강화 미네랄 글래스 적용은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훌륭하고요. 설명 보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었는데 나름대로 이 베젤 소재가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이건 놀랍네요. 케이스백은 평범하고요. 나름 부드러운 실리콘 밴드에 디플로먼트 클라스프 적용은 장점으로 뽑겠습니다. 다이얼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이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다이얼 판이 자개로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여성용 시계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단에는 스위스 레전드 렌터링과 양각의 로고가 위치하고 있고 맨 하단에는 역시 다이얼 크기에 비해 살짝 커 보이는 스위스 메이드가 표기되어 있네요. 9시, 3시, 6시에 섭다이얼이 3개가 있는데 9시는 요일, 3시는 날짜, 6시 방향에 24시간계는 각자의 설정에 따라서 GMT나 듀얼 타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현재 시간의 24시간계, 즉 오전, 오후를 구분하는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각의 인덱스도 나름 양쪽에 각을 주어서 아주 저렴한 느낌의 시계는 아닙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시침과 분침, 그나마 시원하게 움직이는 초침 정도이네요. 그나마 야광을 보시면 3개의 섭다이얼에도 야광 도료가 도포되어 있어서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속시간은 짧습니다. 무브먼트는 스위스 커츠라 돼있고 ISA 칼리버라고 하는데 ISA 무브가 말들이 좀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얘기가 좀 있는데 이 가격에선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200m 방수답게 스크린 타입 용두를 우선 풀고 나서 한 단계 더 뽑으면 해킹이 되고 시간 설정이 가능하고 용두 위쪽에 이 버튼은 누를 때마다 날짜가 변경되고 이 아래쪽 버튼은 6시 섭다이얼 24시간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9시 방향의 요일 설정은 별도의 버튼은 없고 이 시간을 계속 돌려서 원하는 날짜를 설정해야 하네요. 그 밖에 설명드릴 부분은 딱히 없네요. 총평입니다. 스위스 레전드 시계를 실제 보유하고 계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잡브랜드이다 별로다 이렇게만 표현한 부분은 좀 죄송하고요. 저 나름대로 제가 느낀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관세 배송비까지 10만원이라는 금액을 함께 고려한다면 나름대로 케이스 퀄리티는 깔끔하게 잘 만들었고 섭다이얼 정렬이 안 맞는 문제가 좀 있지만 그래도 GMT 기능도 가능해서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의 시계는 아니지만 객관적인 가성비 자체가 나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이 자개 다이얼이 별로 티가 안 났는데 막상 받아보니 너무 자개네요. 마지막 한 줄 평은 여성용 시계는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